그것을 분리해서 색조기 넣었어요. 성인은 그 처음 보시죠? 색깔이 하늘인가? 검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제 하늘을 색조 진짜 그런 생각이 있고 전문적으로 발달이 걸려있는 느낌 그렇게 모르겠다고 크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늘이 꺼내야 되니까 하늘이 꺼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생각이 없는데 편하게 되니까 성인들이 치료받을 때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치열에도 도움이 된다 해서 샀거든요. 그거 부분 패킹 이렇게 돼 있고 소독이라 쓰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는 건가 봐요. 나름 만족하는데 오늘 좀 슬프고 우울한 날이었는데 이거 받으니까 좀 괜찮네요. 한번 물어볼까요? 괜찮은데? 근데 이빨로 약간 물 것 같아. 너무 말랑말랑해. 일단 4분 그거 나쁘진 않다. 500을 남았던 두인데 조금 약간 다르긴 한데 오늘 조금 다르긴 한데 다이어트 하냐? 점심 점심 일하고 집에 오니까 벌써 6시 36분이 되어 있었어요. 거의 6시 반이죠? 그리고 제 점심은 두유 두 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두유 두 개를 어떻게 먹을 사람이. 그래서 족발 엄마가 어제 사왔었나 봐. 몰랐는데 이거 조금 남겼어요. 오빠들 먹으라고. 그리고 좀 남은 거 남겨두고 저 먹을 거 데워서 왔거든요. 전자레인지 2분 돌렸는데 맛있겠죠? 이거 먹고 배고프면 또 치킨 먹으면 되는데 남은 게 있거든요. 양념치킨이. 오늘 밥을 안 먹네.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쵸? 근데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건 맞지. 근데 배고프다 일단. 근데 맛이 없어 밥이. 왜냐면 이게 보리쌀밖에 안 남아서. 엄마가 술 사신다고 했는데 아직 시킨 것도 아니고 밥 해둔 게 있어가지고 먹는데 보리밥이거든요. 진짜 맛없어요.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이게 뭘까? 씹다 보니까 뭐 까만 게 남았어. 좀 더럽네. 찬 건가? 아, 배고파서 혼났네. 근데 오늘 먹을 복은 좀 있는 날인데 엄마 생신 때 샀던 케이크 엄마 먹으러 한 조각 남겨놨는데 안 드신다 하더라고. 맛있는 게 집에 많은데 뭐하러 케이크 먹냐고. 저 먹으라 해서 한 조각 남은 거 결국 맛있게 제가 먹을 거예요. 왜냐면 전 이 케이크 맛있더라고요. 과일 생크림 케이크. 그리고 점심시간에 너무 죽고 싶고 우울하니까 내면아잉 치료하는 영상 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랬어. 제가 불안증이 심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혼자 있으면 되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게 있는데 알면서도 혼자 있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아프고 그래서 물까 하다가 울고 싶은 마음도 없고 좀 지쳐서 우는 마음, 울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울고 그냥 울고 싶은데 버티면서 내면 아이를 치료하는 영상을 좀 보고 상대방의 이제 심리 파악 뭐 이런 거 그런 영상도 보고 했는데 제 마음 다스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전 지쳐요. 그래서 그냥 뭐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힘드네. 어쨌든 힘들어도 밥은 먹고 점심 챙겨 먹고 저녁은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옛날처럼 무식하게 우울하다고 무조건 굶으면 몸이 안 좋아지니까 점심을 안 먹었으면 제대로 전 두유 두 개 먹었잖아요.
점심을 제대로 안 챙겨 먹으면 저녁에 챙겨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 그리고 나이를 이제 슬슬 먹나 봐. 옛날엔 무조건 굶어서 울었을 텐데 그냥. 그리고 회사에서 가져온 차 물인데 과일 차거든요. 우린 거. 우린 물이 좀 깨끗하죠. 얼음이 더 녹아서 그렇지 아직 시원해요. 얼음이 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얘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나도 집에 있는지도 몰랐어가지고 그냥 목말라서 집에서 먹을. 근데 이게 뚜껑이 있으니까 텀블러는 제가 뚜껑 저거 열어놓고 써가지고 아마 제가 회사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뚜껑이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면 빨대로 먹는 거랑 비슷해갖고 먹기가 너무 힘들고 빨대 꽂았으면 공기가 차갖고 역류성 실조 좀 잘 걸린다 그래서 빨대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입 댈 수 있는 공기가 좋거든요. 맛있어요. 역시 과일차. 그 빼빼로 돼 있네. 다 빼빼로 담아놨던 통인데. 맛있다. 이게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아직 한참 멀었지만. 월급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11월달도 처리하느라 힘들고 바쁜데 오늘 겨우 하나 처리했거든요. 마음 섞여놨던 거. 마음 섞고 있더니 하나 처리 잘 돼서 좀 좋긴 한데 마음이 썩어 들어가네. 일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일에 오늘은 좀 집중을 했고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자기 전에도 내면화에 치유하는 영상 좀 보려고 합니다. 저도 나이를 점점 먹으니까 항상 속 썩고 마음 아프고 싶지가 않아요. 나도 나이 먹었다는 증거인가 봐. 예전이었으면 막 더 많이 울고 그랬을 텐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영상에서는 뭔 일이 있었고 누구랑 뭐 했고 이런 얘기는 언급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얘기 안 할 건데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다. 딱 이 정도만. 요새 우울하네요. 밤에 또 생방을 켜야 되나? 근데 생방송 오늘 요즘에 봐주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 내가 12시 막 밤늦게 방송을 키다 보니까 새벽 넘어서도 키고. 근데 자살하는 것보단 영상 키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나름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제가 정말 정말 많이 죽고 싶을 때 방송을 켜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연예인분들 왜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한 부분이지만 항상 라이브 방송 하시고 나서 안 들었는지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전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은 게 너무 착잡하면은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팬이든 아니든 간에 답답한 걸 좀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관종 마냥 내가 아픈 걸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 이게 아니고 말할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아 외워. 그냥 내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좀 숨기지 않고 잘 말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이건 제 기준이고 제 생각이니까 뭐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다르겠죠? 아 너무 개고스럽게 먹는다 오늘. 배고팠나봐요. 쓸데없이 영상이 길어졌는데 본의 아니게 먹방을 해버렸네. 아 근데 매워요. 뭔가 은근 돌닭발처럼 막 불족발인가봐요. 슬슬 매운데? 물 없이 안 되겠는 구슬인데 점점 먹을수록 김치도 데워져갖고 더 매워.
차라리 김치를 안 데운 김치로 할 걸. 저 성격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자존심 같은 거 잘 안 버리고 그랬는데 마음도 이제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 더 자존심 부리게 되는 것 같고, 옛날에 무조건 뭔 일 생기면 막 상대한테 매달리고 뭔 일이 생기든 누구든 간에 그랬는데, 지금은 상처주는 행동을 하면 일단 무조건 매달리는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이제 뭐 어떤 사이든 간에 그 안 좋은 상황을 이겨내고 싶고 잘해보고 싶고, 싸움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화해가 목적이지 누구든 싸우면. 근데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내 잘못이든 아니든 사과부터 막 하고 빌고 매달리고 이랬는데, 요새는 안 그러고 싶어. 그냥 지쳐. 내가 옛날하고 마음이 바뀌었는지 뭐, 아니면은 좀 가치관이 변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도 존중받고 싶은 마음? 상대가 나 존중하지 않는 것 같으면 굳이 나도 같이 존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 이게 좀 이기적일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상대가 나한테 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무조건 잘못했어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근데 나도 상처받을 건 크게 받으면 똑같이 그냥 행동하게 돼. 이게 좋은 게 아닌데, 그쵸? 상대가 좋은 거를 해야지 저도 좋은 걸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좋은 걸 보고 배워야지, 그쵸? 근데 안 좋은 걸 따라하는 거는 나쁜 거고, 나도 내 마음, 감정, 뭐 행동 다 표현하고 말하고 제대로 뭐 전달하고 싶은데 답답하고 뭐 거부 같은 거 하고 이러면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서 그냥 친구한테 뭐 얘기 그냥 하면서, 아 나 마음이 지금 이렇다, 너무 답답하다, 말을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얼마 전에 결혼과 이혼 사이 이런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있는 거야. 아 모르겠다, 답답해. 토끼랑 악어 얘기였나? 근데 어떤 동물이든 서로 사랑을 했는데, 육식동물은 애든 초식동물한테 고기를 갖다 주면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토끼가 원한 거는 고기가 아니죠. 못 먹으니까, 육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사랑하지만 헤어졌다 뭐 이런 얘기. 저도 그런 거 봤는데, 전문가분이 해주시는 걸 봤거든요. 심리학자 하시는 분이. 근데 좀 공감이 갔어. 사실 제가 원하는 거는 누굴 만나든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인 안정적인 그런 거거든요. 내 마음이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막 무조건 돈적으로만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
친구끼리도 그런 사이 있잖아요. 있었어, 나는. 그냥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하루하루 지치다 봅니다. 우울증에 우울하고. 밥을 안 먹어서 점심에 딱 두 개로만 버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아, 내 선택이니까. 후회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네요. 와, 10분 만에 다 먹었어, 이걸. 빠르다, 시간. 먹는데 벌써 10분이 걸리다니. 게다가 금방 시간도 지나갔어. 본의 아니게 먹방을 해버렸어. 아, 너무 우울하다. 재밌는 영상이라도 봐야 되나? 너무 우울한데. 전 제 상처를 너무 보듬지 않은 것 같아요. 나한테 좀 미안해서 자기 전에 내면아이 치료하는 영상 보고 자야겠습니다. 오늘은 밥만 먹고 뭐 오자마자 솔직히 저녁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저녁 먹고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어서 있어도 너무 우울하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영상 좀 틀어놓고 잘 것 같아요. 우울한 감정은 잠깐 동안이면 되는데 이게 지속이 돼. 나 너무 힘들다 진짜.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가끔씩 오늘도 그렇고 막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중간중간에 들어요. 세상에 나 알아준 사람 없는 것 같다. 나를 우선인 사람이 없구나 싶고 누굴 만나든 더 소중한 관계가 있더라고. 저같이 이제 혼자 있는 분들은 공감이 좀 되실 것 같은데 나를 가장 우선으로 여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엄마 아빠는 뭐 부모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친구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그 친구가 더 친한 친구가 있고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뭐 더 친한 여자 후배가 있다든지 여자 선배가 있다든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보다 제가 더 뒤처지고 별로 저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뭐 오해가 생기면 욕도 먹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저 스스로를 가장 위해주고 소중히 대해야 할 것 같네요. 딱히 뭐 저 좋아해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영상 보며 마음 치료하고 친구랑 얘기도 하다가 잠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아, 울 것 같아. 안녕.